다음 추천서. 추천서 누구 거서부터 할까? 추천서 너 거 먼저 줘봐. 추천. 그럼 직인이 찍힌 건가? 네, 위에. 별로 찍으니까 안 보이네. 사인도 제대로 된 거고 봉인 된 거고. 여기에서 한번 있어보자. 보는 걸 어떻게 보는 거야?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이게 맞는데? 이건데 여기가 누구야? 저기죠. 해당 학교죠. 원래 중국은 여기가 받는 사람이고 여기가 보내는 사람이잖아. 근데 반대인가 봐. 여기가 보내는 사람이고 여기가 받는 사람인가 봐. 어쨌든 이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저걸 하나 해주면 좋겠어. 그 추천서라고 견출지를. 그래서 조금 이따가 포스트잇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이제 봉인을 안 해오면 안 돼. 잘 작성돼 있네.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. 10년 등내는 추천서가 옵션이야. 필수가 아니야.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년 등내는 레커멘데이션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12년 등내는 그리고 이번에 추천서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아. 그래서 추천서 비중이 많이 떨어져 있어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도록. 대신에 이게 모르니까 포스트잇을 줄 테니까 그걸 좀 작업을 좀 해보자. 그래서 포스트잇을 가지고서 거기 편한 자리에 내는 게 쉬워야 되니까 해놓고 추천서라고 써주면 되는 거. 이런 식으로 약간 접어도 돼. 사실 나중에 딱 펼쳤을 때 보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우리 유학생 돌려서 맨 위로 나오도록 항상 순서가 그래. 그래서 이거 좀 괜찮다. 이거 추천서. 너 막 떨어져 나가고 막. 이렇게 이렇게 왔어야 돼. 이렇게 역시 추천서. 그래서 so this is a recommendation. What is Korean school? What 추천서.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next 이렇게. 그렇죠. 됐고. 다음, next. 생크 안 했네. 생크션. 야, 그 다음 거 내네. 이거구나. 이렇게 와야 돼, 이렇게. 카운슬러 레퍼런스. 아니요, 공주. 이게 코리아 연세 서울 내셔널 이거 원칙은 그래. 원칙은 이 학생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딱 봉인해서 사인했잖아, 그렇지? 그래서 코리아 이거는 붙여 있는 게 안 좋아. 왜냐면은 이제 다른 대학교 넣었다고 이제 아는 거야. 그래서 이런 건 떼줘야 돼. 서울 연세 유니버시티 and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왔어야 돼. 깔끔하잖아. 아무것도 없고 따로 이렇게 또 받아온 거야. 카운슬러가 하나니까 이제 다 되니까 들어올 때 이제 6월 달에 또 이 학생은 이렇게 코리아 유니버시티 이거 떼주고 연출지 떼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우리가 자체 견출지. 그렇지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네 번째 서류 고려됐고 추천서. 그러면은 추천서까지 됐고 추천서 됐고. 다음 제출 서류 목록 줘봐. 이제 작성을 해야 돼. 제출 서류 목록표를 보면은 너 것도 줘봐. 자기가 성적 증명서, 재학 증명서, 졸업 증명서, 초등학교, 중학교 거, 성적 증명서, 너는 재학 증명서도 있고.